광주 상황 살펴볼까요? 지난 주말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 더 늘었습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시작된 첫날, 시설 곳곳이 폐쇄되고 거리에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광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번째로 시행된 첫날,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그 예전보다 이제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방역 당국이 50인 이상 실내 집합을 금지하면서 휴일 예식장도 텅 비었고 확진자가 나온 시설들도 잇따라 폐쇄됐습니다. 광주에서 주말인 22일 하루에만 확진자가 17명이나 나오면서 선별진료소 곳곳엔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시민들의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 아기들도 생길까 봐 좀 걱정이 되고요.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2단계로 상승했으니 좀 더 관리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용섭 광주시장도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.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위기도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지닌 광주 시민입니다. 한편 순천에선 보건소 직원이 확진자의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